그 아픈 것을 다 이기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그세 살에서 네살 사이가 가장 그 성장판이 클 때래요. 근데 그때 크지 못해서 자꾸만 이제 뼈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실래나? 그 날이 짓궂거나 하면 아프시죠. 그죠?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아프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너 할머니야 맨날 이렇게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성장을 할 때까지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크나 봐요. 저 아직도 아파요. 조금씩 조금씩 날이 굳이거나 하면 조금씩 이렇게 뼈에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이것 또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원래 4살부터 그 병을 이기고 나서는 4살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너도 한번 노래 좀 한번 해봐 해서 노래를 했는데 너 목소리 참 특이하다 한번 노래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강원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조수미 선생님이 나오신 그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서 노래도 하고 막 진짜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너무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3학년에서 4학년이 올라갈 때 저희가 한번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지나가야지만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데 2학년 말쯤, 2학년 돼서 조금 있는데 그 다음 날이 공연이어서 그러니까 그 콘서트를 해야 돼가지고 리허설 다 선생님들하고 하고 잘 됐어 내일 보자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드레스 챙기고 악보 챙기고 이러면서 그냥 막 갔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에이 뭐늘 그랬듯이 조금 있다 돌아오겠지 이러고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드레스를 보고 다른 사람들 노래하는 거 보고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농사도 지시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지시는 걸로 다 해서 여태껏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지? 지금 당장 전화를 어떻게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너무나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으니까 나는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다시 좀내 목소리를 되찾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가서 매달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처음에는 콧방귀를 탁 키시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거든요. 거기 가면 막뭐 동아 콩쿠르고 어디 콩쿠르고 막 이제 입상을 하고 와서 어깨들이 막 이렇게 목이랑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애들이랑 같이 있는데 저란 사람이 딱 가서 너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 너왜 그래? 너 지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처음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다리를 막 붙들고 제발 부탁이니까 제어를 정말 안 해주시면 저는 집에 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뵙질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만 믿을 테니 한 번만 해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이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요, 발성을 하면 막 피아노 막 치고 해야 되잖아요. 1시간 레슨을 가면요. 몸에 처음에 호흡 들어가는 것부터 다 가르쳐 주시면서 소리 한번 탁 이거 냈으면 그게 끝이에요. 그 1시간 레슨인데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3학년 말에 시험을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10점 만점인데 9.75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전에는
부모님한테 가끔씩 갈때 뭐라 했냐면, 엄마, 아빠,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 엄마, 아빠는 내가 교수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나는 그거를 못할 거야. 그래서 왜? 그러면은 나는 노래 부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맨날 이랬어요. 근데 그 일이 목이 나가고 1년 동안 케어를 하면서 생긴 것이 주님이 주신 거는 또 다른 귀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앞에 형상이 보일 수 있는 그걸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소리가 만약에 자리가 잘못되면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오는 분들은 다 조금씩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저한테 오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이 아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이 있고 좀뭐 몸에 상처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몸 안에 있는 그런 거를 다 벗어내고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제 사명인 것 같아서 감사히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들 그런 거는 정말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내 의지이고 하지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큰 시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갖고 있으면 네,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희망을 갖고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요. 큰 시련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주님을 잡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분의 작곡 작사예요. 정말 아픔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련도 있고 막 상처도 있던 분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려고 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분의 그런 작사 작곡된 곡입니다.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시는 주님은 부모님과 같은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도라는 곡을 두 곡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Thank you.